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프리티 시청자님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제가 영상을 찍게 됐죠. 지난번에 제가 코코 9종 세트 이벤트를 했었잖아요. 언박싱 하면서. 근데 제가 아직 그 이벤트 합격자 발표를 하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또 협찬을 받았어요. 행복한 꽃그릇에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했던 코어 9종 세트는요, 제가 요즘에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영상을 못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 지난번에 코코 9종 세트 네 분에게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댓글을 좀 많이 꾸준히 저희 영상에 꾸준히 댓글을 열심히 달아주신 분 중에서 상품을 많이 못하신 분들 네 분이 있으세요. 그네 분을 선정했어요. 제가 그냥 선정했고요. 시간 관계상 그냥 이번에는 네 분을 제가 선정해서 드릴 거고요. 지금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분. 네, 1등에는 유길남님, 2등에는 박찬영님. 네, 박찬영님도 제가 영상을 올리기만 하면 바로 댓글 달아주시고 영상도 봐주시고, 네, 그 광고까지 아주 잘 봐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1등에 유길남님, 2등에 박찬영님. 3등에는 김송자님. 네, 김송자님도 저의 그 영상을 꾸준히 봐주시고 댓글도 아주 열심히 달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3등에 김송자님이고요. 그리고 4등에는 정성숙님. 네, 이분도 댓글을 열심히 바로바로는 안 달아주셔도 자주 오셔가지고 저희 댓글을 굉장히 열심히 달아주시고 영상도 꾸준히 봐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상품을 한 번도 못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네 분을 설정을 해드렸고요. 뭐 이분 외에도 저희 영상을 꾸준히 열심히 봐주시고 또 이렇게 댓글도 잘 달아주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도 네, 제가 앞으로 기회가 되면 선물을 드릴 것이고요. 열심히 열심히 저희 영상 봐주시고 꾸준히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시청해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제가 그 감사의 표시로 저 협찬받은 거는 요즘에 거의 다 제가 이벤트를 해서 무료 나눔을 하고 있잖아요. 요번에도 제가 너무 예뻐가지고 요거는 이제 앨리스 12종 세트거든요.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쓸까 하다가 그냥 요번에도 여러분께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2종 세트예요. 그래서 제가 언박싱을 하면서 이미 상자에서 제가 언박싱을 했는데 요거를 제가 이제 그 너비하고 높이 알려드리면서 그 외에도 제가 50개 4,000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거 다육이 같은 거 이렇게 수영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거든요. 굉장히 예쁘네요. 대나무 지주대라고 해요. 4,000원이네요. 그리고 요거는 별 이름표. 요거는 이제 이렇게 이름표를 간단하게 다룰 수 있으면서 또 요것도 수영을 유지도 해줘요. 이게 또 그래서 굉장히 예쁘죠. 별 이름표는 이게 250개가 들어있다고 해요. 4,500원이고요. 네. 그리고 온습도계를 보내주셨네요. 온도계도 되고 습도도 되고 네, 시간까지 나옵니다. 요 온습도계는 6,000원이에요. 요런 거 이제 여러 가지 요런 네, 다육이나 식물에 필요한 그런 흙도 많이 판매하시고 이러는 행복한 꽃그릇에서 요거를 판매를 하거든요. 제가 밴드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요. 그곳에 놀러 가보셔갖고 화분도 구경하시고 또 다른 네, 재료들 많이 식물에 필요한 재료들 많이 있으니까요.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요거 앨리스 12종 세트 요게 세트 가격은 얼마냐면 56,700원이라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요거 상자에서 꺼내서 이렇게 포장된 채로 그대로 놨는데요. 포장 풀리면서 여러분께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사이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앨리스 세트가요, 맥반석으로 만들어갖고, 요게 이렇게, 통기성이 굉장히 좋다 그래요. 그래서 다육이한테는 굉장히 좋은 화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12개 56,700원이라 그러면 하나에 5,000원도 안 되죠? 한 4,000원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사이즈는
너비가 9cm, 네. 높이가 10cm. 아주 예쁘죠? 너무 예뻐요. 꽃무늬도 너무 예쁘고, 도드라진 무늬고. 거의 이제 사각형 무늬인데요. 동그란 무늬는 이렇게 두 개밖에 없네요. 요것도 너비가 예, 9cm, 높이가 10cm인 예, 꽃무늬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갈색 무늬 바탕에 꽃무늬, 노랑 무늬 바탕. 예, 너무 예쁘죠, 요것도? 세 번째는 요건데요. 요거는 해바라기 무늬네요. 밤색 무늬 바탕에 해바라기 무늬인데 이것도 너무 예쁘죠? 요거는 너비가 9cm, 높이가 9cm. 네, 요것도 맥반석으로 돼 있어 갖고 통기성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요거는 색깔이 굉장히 예쁘네요. 핑크 무늬 바탕에 노랑 해바라기 무늬예요. 요것도 9cm, 9cm. 요거는 이제 사각형에 조금 높이가 있는 거네요. 너비가 7.5cm, 높이가 11cm. 높이가 좀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렇게 좀 높이가 있는 이렇게 축축 늘어지는 거 그런 거를 심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대가 있는 거 심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맥반석 화분이고요. 이것도 너비가 7.5cm, 세로 11cm. 저 앞에 거랑 거의 똑같은 무늬네요. 그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너비가 8cm, 높이가 10cm인 요것도 사각으로 된 그런 화분이에요. 꽃무늬가 아주 예쁘네요. 노란 꽃무늬. 요거는 너비가 8cm, 높이가 10cm입니다. 네, 이거는 너비가 9cm, 높이가 9.5cm예요. 요것도 좀 고급지죠? 네, 사각 무늬에 이런 체크 무늬로 되어 있는데요. 아, 예쁩니다. 이것도. 요번에는 제가 이렇게 여섯 분을 추첨해서 이거는 진짜로 제가 이제 추첨기 돌려가지고 할 거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네, 이것도 너비가 9cm, 높이가 9.5cm. 콩분이에요. 너비가 7cm, 높이가 7cm네요. 네, 이것도 예뻐요. 꽃무늬. 네, 이것도 너비가 7cm, 높이가 7cm네요. 네, 이것도 콩분이에요. 아주 예쁘네요. 화분이 12종이잖아요. 앨리스 12종 세트가 56,700원이고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다육이 화분으로서 네, 소품부터 중품까지 심을 수 있는 크기거든요. 그래서 요거 관심 있으신 분은 행복한 꽃그릇 밴드에 가셔가지고 구입하시면 되고요. 네, 요거를 12개잖아요. 근데 두 개씩 나눠가지고 6분께 제가 나눔 이벤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등에는 차례대로 여기 1등 요거 두개 드릴 거고요. 2등에 요거 두개 드릴 겁니다. 그리고 3등에 요거 두개 드리고요. 4등에 요거 두개 드리고. 5등, 6등. 이런 식으로 6분께, 추첨을 해서 요번에는 반드시 제가 시간을 내서요. 추첨을 해서 드릴 것이고요. 추첨일은 언제냐면요. 오늘이 7월 18일이잖아요. 7월 마지막 날. 7월 31일이 토요일이네요. 그래서 7월 31일이 토요일이어가지고 제가 7월 31일까지 이벤트 기간으로 하고요. 추첨은 8월 1일날 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 1일날 추첨해서 추첨기 돌려가지고 그때는 반드시 추첨기를 돌릴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댓글 많이 달아주신 분이 혜택이 더 많을 것이고 구독은 꼭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행복한 꽃그릇 가셔가지고 꼭, 네, 밴드 참여해 주셔야 돼요. 이게 협찬을 행복한 꽃그릇에서 해 주신 거기 때문에, 네, 여러분 행복한 꽃그릇 가셔갖고 꼭 구경 많이 하시고요. 또 이렇게 예쁜 화분도, 네, 이렇게 싼 가격,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12종에 56,700원이라고 하니까요. 정말 저렴한 거예요. 요런 게 이렇게 크기도 적당하고, 아주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나눔 이벤트 기간은 7월 18일 오늘부터 7월 31일까지고요. 네, 그리고 추첨은 8월 1일 날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다육이랑 화초랑도 유용한 정보에 다육이 키우는 데 있어서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찾아보시고 옛날 영상도 찾아보시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뵐게요. 행복한 날 되세요.